안녕하세요 여러분, DSM-5 오늘 영상에서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서 다루는 내용은 잘 알려져 있는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류 같은 이런 중독성 물질을 내 몸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물질 관련 장애와 내 몸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 비물질이지만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비물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박 장애가 있겠죠. 도박 장애는 DSM-5에서 새롭게 정식으로 진단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자, 그럼 물질 장애 관련부터 시작해 봅시다. 물질 관련 장애는 다시 세부적으로 물질 사용 장애와 물질 유도성 장애로 나누어지는데요. 물질 사용 장애는 특정한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인지나 행동이나 신체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 사용 장애는 다시 물질 의존과 물질 남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물질 의존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고 금단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지만 멈출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물질 의존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성이 생겼는가, 금단 현상이 있는가입니다. 다음으로 물질 남용은 물질 오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내성이나 금단 현상에 따라 진단하는 물질 의존과는 다르게 반복적인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신체적, 직장, 가정,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활동에 해로운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물질 관련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도요, 물질 사용을 멈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물질 관련 장애 중에서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물질 유도성 장애를 말씀드릴게요. 물질 유도성 장애는 중독성을 가진 이러한 물질 사용 및 복용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장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 사용으로 인한 선망. 선망이 뭐냐면 환각이나 환청, 떨림, 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초조해하는 등 이런 증상 때문에 좀 치매하고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차이점은 치매는 이제 회복이 되지 않죠. 하지만 선망은 일시적인 어떤 이런 질환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원래의 본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병입니다. 이런 선망 외에도 정신증적 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성기능장애, 수면장애, 지속성 기억상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세부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SM-5에서는 10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알코올, 카페인, 대마, 환각제, 니코틴, 아편류. 아편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걸로 이제 진통 효과가 있죠. 몰핀이나 헤로인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 흡입제, 진정제나 수면제 같은 것, 그리고 항불안제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엑스터시로 알려진 암페타민인 흥분제도 포함이 됩니다. 흥분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하위 분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흥분제 사용장애, 흥분제 중독, 흥분제 금단, 흥분제 유도성 장애 등등으로 또 이렇게 하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 알코올. 알코올 관련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알코올 관련 장애는 크게 알코올 사용 장애와 알코올 유도성 장애가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능이 손상되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알코올 사용의 어떤 부적응적인 패턴이 진단 기준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 3개 정도 해당될 때는 경도, 4, 5개 정도 해당되면 중등도, 6개 이상은 중증, 이렇게 심각성을 구분을 하고요. 증상이 1년 이내에 나타났을 경우에 진단합니다. 여기서 잠깐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4단계가 있어요. 한번 나눠드릴게요. 사교 목적, 긍정적 효과도 있는 전 알코올 증상 단계, 그리고 필름이 끊기는 망각을 경험하는 전조 단계, 그리고 수시로 마시는 술로 인해서 통제력을 서서히 잃고 빈번한 부적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결정적 단계, 마지막으로 술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내성, 금단 증상, 신체 질병, 생활 전반에 심각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는 만성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다시 알코올 사용 장애에 있어서 이번에는 알코올 유도성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알코올 유도성 장애는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휴유증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알코올 유도성 장애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알코올 중독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코올 의존이나 알코올 남용보다는 조금 상태가 덜한 상태입니다. 즉,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해서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부적응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알코올 중독이 반복되면 이제 남용이 되고 더 심해지면 의존이 되겠죠. 알코올 금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알코올을 중단했을 때 여러 가지 신체 생리적 혹은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들이 사회나 직업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의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알코올 유도성 장애는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의 특성에 알코올 유발성 정신증적 장애, 뭐 성기능 장애,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치매, 기억 상실 장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코올 관련 장애의 원인은 술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과 부정적 결과에도 멈출 수 없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요. 술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즉각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 사회 문화적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또래에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라는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알코올 장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재, 해독, 재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재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부정적 결과들을 인지시키고요. 치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이고 해독은 다양한 검진을 통해서 신체 상태를 파악하고 또 술로 인해서 고단해진 신체를 돌보는 과정이고요. 금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함께 받습니다. 재활 단계에서는 이제 금주 동기를 높이고요. 금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술 없는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가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심리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뭐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라든지 이완 훈련, 자기 주장 훈련,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AA 모임 있죠. 알코올 자조 모임에도 참여하면 이제 좋죠. 여기까지가 물질 관련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알코올 관련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코올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바코, 카페인, 대마초, 뭐 마리화나로 대표되는 칸나비스, 그리고 환각제, 본드, 부탄가스 같은 흡입제, 몰핀이나 헤로인 같은 아편류, 그 외에 진정제, 수면제, 뭐 항불안제나 코카인, 필로폰 같은 자극제와 관련된 장애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알코올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도박장애로 대표되는 비물질장애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비물질장애는요, DSM-5에 새로이 추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직은 비물질장애의 정식 진단명으로는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제한되고 있는 뭐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두되는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도 있고 성중독, 뭐 쇼핑 중독 등등도 정식 진단명으로는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도박 중독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도박 중독 증상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의 항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1년 동안 나타나서 고통이나 유의미한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에 진단하게 됩니다. 도박장애의 원인은 도박이 주는 그 순간의 짜릿함과 그리고 언젠가는 다 만회할 수 있다는 어떤 쾌감 환상 같은 도박 그 자체에 원인이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 뇌 기능 장애로 인한 어떤 현상, 그리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들, 혹은 충동성 기질을 타고난 성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지적 요인으로 인해서 좀 편파적이고 미신적인 사고에 근거한 귀인의 오류도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스트레스나 가정 불화, 갈등, 불안 등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현실 도피 수단으로 이제 할 수도 있죠. 도박 중독의 치료에 대해서는 all or nothing 이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중 9번을 참았어도 한 번의 충동으로 다시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완치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인지교정, 문제해결기술, 사회기술, 재발방지훈련 이렇게 보통 4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GA라고 해서 도박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모임 같은 자조모임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물질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 내용들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미있는 파트예요. 성격 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